오늘 2장 이제 끝부분인데 여태까지 1장, 2장 다 기억나세요? 네, 뭘 바라겠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우리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영적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믿으세요? 그 뇌를 보면 그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게 흔적을 남긴대요. 근데 그걸 또 듣죠? 그럼 좀 흔적이 진해진대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들으면 아예 새겨지져서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더라도 괜찮은 건 듣기 전과는 분명 다르게 여러분의 뇌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못하는 거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들은 걸로 이미 여러분의 영은 반응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찌 목사님들이 전하겠어요? 금방 잊어버릴 걸 뭐하러 전하겠습니까? 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뻐하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그 모든 게다 묻어나오죠. 그 이북분 같은 경우는 하면은 거기에 그냥 그 모든 게다 담겨 있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나오는 이 숨, 한숨 같은 또는 탄식 같은 안타까움 같은 게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하시는 참, 우리를 힘들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같지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쁨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지 영에 끌려다니거나 그다음에 믿음이나 의지나 선택이나 결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시죠?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기쁘대요. 내가 죽을지라도 기쁘대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데도 기뻐하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장례식 가서도 봤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도 봤고요. 임종 거의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분들 앞에서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대단한 임직자가 아닌 분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가시는 정말 기쁨으로 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그 섬김과 그런 기쁨 가운데 또는 그 봉사 가운데 내가 확 죽어져서 녹아질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러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또는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한 거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고 목사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줄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평범한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싫어하던 사람도 있었고 뭔가 약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두 사람을 돼서 이렇게 이런 두 사람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다. 너는 참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 너희들 나는 평범해요. 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얘기하니 자, 이 사람들을 봐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을 사도 바울에 이어서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 리더이고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성경에 그들을 기록했는지 그래서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도 충분히 아름다운 리더이고 아예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리더로
또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살아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탁이 들려지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게 초점이 쫙 갔어요. 여태까지 1장하고 2장 18절까지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바울.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이 쫙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뭔지 쭉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초점을 딱 바꿔서 우리가 그래 우리는 못 따라해 할까봐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탁 들먹거리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내게 없는 점이 뭔지, 배울 점이 뭔지, 내게 있는 점은 또 뭔지, 또 주님은 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생뚱맞게 이 두 사람을 들이댄 것 같을까. 정말 전혀 앞 문장하고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안에 좌절할까봐. 아니야, 나는 관주와 같이 들여진다라는 믿음 너희 없지? 괜찮아. 이런 두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역자고 그 다음에 참 일꾼이란다, 아름다운 리더란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감옥에 계세요. 근데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무슨 낙이 있겠어요? 낙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러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죠.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자기랑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주고 돌봐주고 전해줄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누군가 그 교회 상태를, 교회 영적인 상태를 보고 싶어서 보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의 영적 상태와 그런 건강의 정도,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지,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참 궁금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싶으시고 듣고 싶으시고 보고 듣는 것이 참 하나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위가 되겠구나. 이 안위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요. 우리 한번 19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지 보시면 본문이 확 들어오실 거예요. 한번 19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속히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들 지내나,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나, 그 전도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보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보시면서 근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쟤는 어떻게 30년 됐는데 똑같냐? 쟤는 어떻게 오자마자 저렇게 성경을 읽냐? 어떻게 쟤는 오자마자 저렇게 헌금을 하나?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이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뭐 언젠간 잘하겠지. 그러는 우린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각각의 개인의 그 배경을 아시면 훨씬 오늘 본문이 좋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를 후서를 쓴 디모데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유대인 어머니 누구죠? 유니게와 외할머니 누구죠? 로 있잖아요. 로이스 성경 좀 읽으세요. 네, 그래서 엄마와 그 다음에 외할머니의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 쪽 피가 반,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속에서 컸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컸을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게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서 디모데에게 안수하기 전에 할례를 주거든요. 그걸 보면 디모데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 지금 말로 하면 아이에게 세례를 안 준 거죠. 그래서 엄마나 외할머니는 그 아이를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웠지만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더베 또는 루스라. 사도행전에 보면 보셨죠?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믿기로 작정하고 똘똘하고 잘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더베와 루스라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가거든요. 가서 그 디모데를 자기 그 선교팀에 합류시켜요. 콜링해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디모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참 믿는 아들. 그래서 결국은 육의 아버지 헬라인 아버지가 있지만 영의 아버지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바울은 또 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합니다. 자, 이게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라,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나오는 자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도와서 물질을 모으고 물건도 모으고 헌금도 모아서 로마에 있는 그 바울에게 전해줄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헌금을 보낼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처럼 유대인 피가 전혀 없어요. 그냥 완전 이방인이에요. 완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에, 바울의 복음 전파에 받아들이고 거기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주면서 갔다가 우리 바울 선교사님에게 드려라.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슉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니까 갖고 가는 동안 그 돈 갖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돈을 써버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는 자에게 보냈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제 이 물질을 갖고 갔어요, 바울에게. 근데 갔는데 그건 물질만 전해주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요. 근데 돕다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린 거 근심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병이 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 내 근심을 하나님이 없애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전해줘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헌금을 갖고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돕고 그러다가 병이 나고 병이 다 깨끗이 치유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다시 가라. 지금 너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많다. 가라. 그러면서 보내면서 편지를 딱 지어줬어요.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왜 굳이 여기에서 이 짧은 편지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썼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데 결론은 복음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전도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돈 갖다 날르고 사도 바울 밥 해주고 사도 바울 티티닥거리 해줬어요. 근데 복음의 군사라 그래요. 제가
너무 아하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선교제에 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나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자나 안내하는 자나 교회 바닥을 쓰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주의 일을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 밥해준 것도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배했거든요. 예배팀 섰거든요. 안내팀 예쁘게 인사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수고한 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확실히 머리에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들어오셨죠? 네,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제 신학교에 가면 바울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바울 한 사람이 한 학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 했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바울의 영적인 가장 줄기를 배우는데 그 바울의 신학이 한 단어로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된 너희, 주 안에서 종된 나, 주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In Christ가 바울의 신학입니다. 자, 주 안에서라는 뜻은 헬라어로 딱 찾아보면 뭐냐면 주님의 도움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뭐든지가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바울 신학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주 안에서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 안에서 밥을 하고 주 안에서 힘들어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 안에 계세요? 아멘. 주 안에 계시면 그분의 간섭하심, 그분의 다루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야기는 뭐냐면 주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왜요? 우리는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주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십시오 이걸 간단히 줄이면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줘 보세요. 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는 뭐라고요? 주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십시오. 이게 겸손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자, 이래서 지금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주 안에서를 딱 하고 나면 오늘 본문 설교는 그냥 줄줄줄줄 읽기만 해도 다 돼요. 자, 한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9절, 20절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다른 사람 보낼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랑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 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여기에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세운 이유는 정말 예배할 때 표정이 너무 예뻐. 은혜가 있어. 정말 안 빠지고 해. 정말 신실하거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이렇게 그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그 사람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것처럼 이보다 저기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위라는 단어를 하세요.
내가 참 안전하게 위로 있듯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용기를 얻고 참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하나님에게 참 기분이 좋다. 내가 제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이 뜻이에요. 아민.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힘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뿐이겠어요. 여러분의 누군가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뭔가를 부탁할 때 아이들이 여러 명 있으면 심부름을 누굴 보내요? 제일 만만한 사람에 보냅니까? 쉬운 심부름은 만만한 애 보내지만 중요한 일은 누굴 보내요? 가장 믿을만한 애를 보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디모데를 그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을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른 뜻이 두 가지래요. 바울과 뜻이 같았고 두 번째는 똑같이 나랑 진실하게 생각할 자래요. 이 두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건 확장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거니까 뭐냐면 정말 주님과 뜻이 같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진실하게 생각하는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예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있으세요? 주님이 누군가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해 준다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쓰시기 편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때문에 디모데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그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재들이 모인 대학이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리더다. 그런데 그 리더의 조건은 첫째, 그래서 뭘까 궁금했어요. 첫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래요.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게 리더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뽑은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형편을 진실하게 바라봐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대충 이제 일어나지 좀. 제가 막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당신 누리는 것 같다. 좀 일어나. 아픈 사람한테 그 사람의 형편을 진실하게 돌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편리대로, 저의 위주대로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 며칠 했다고. 타인의 형편을, 타인의 입장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고요.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 당신들의 한계 도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한계 도전하세요. 애가 어려서 봉사할 수 없습니까? 도전하세요. 몸이 힘들어서 성경활동 못하겠어요? 도전하세요. 수요일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예배를 못 오겠어요? 도전하세요. 내 한계, 내 믿음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마음의 한계, 내 사랑의 한계에 도전하래요. 그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게 또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죠. 또 오바마 대통령의 세 번째 뭐냐면 역경에 맞서는 인내. 힘든 일 있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있으면 당신은 이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우리 주님만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행전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아프지? 고쳐줄게?
너 어디 아프니? 피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결국 우리 보고 작은 예수로 살아달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디모데를 불렀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름다운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뜻 여러분이 갖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봐주고 생각해주고 같은 입장이 되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받아 이렇게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참 훌륭한 리더잖아요. 자식들에 대해서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엄마들이 많으세요. 남편에게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를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넘쳐요. 개인 철야들도 너무 많이 하고요. 개인 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뭐의 위기냐면 인격의 위기예요. 크리스찬의 인격의 위기지 믿음의 위기, 말씀의 위기, 섬김의 위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격의 위기,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의 위기.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갖는다면 인격의 위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가고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기도 애써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그래서 교인들을 싫어하잖아요. 말만 많이 잘한다 그래요. 왜요? 우리가 이게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진짜 인격이 있었고요. 그랬어요. 뭐냐면 검증됐어요. 그 검증됐다는 단어가 어디냐면 21절, 22절. 시작. 네. 여기에서 검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네.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통과해서 검증됐다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이러한 인격도, 믿음도, 섬김도 다 통과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다 통과됐습니까? 여러분은 통과된 영역이 있으세요? 지금 디모데는 다 통과됐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테스트는 아닐지라도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순간의 우리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도 테스트하고 계시고 내 믿음의 동기를 보고도 테스트하시고 뭔가 계속 테스트하시겠죠.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우리는 연단하면 엄청 힘든 거 생각하죠. 결국 힘들기만 한 게 연단이 아니라 힘들어서 통과된 게 연단이에요. 난 지금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미 나는 힘들었는데 주님 앞에 검증됐다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기만 하고 끝나면 어떡해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을 하세요. 누구도 예외 없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매도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단.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연단을 주신다. 나 안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가 어찌 살겠어요. 그래서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연단하세요. 여기서 연단 안 받은 분은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연단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다면 이제 끝날 거고요. 다 누구나 연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독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네, 이거 잘못됐어요. 이사야 40장이 아니라 48장인데 제가 40장으로 적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48장. 그러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8장 10절, 1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너를 재련했지만 연단했지만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시험했다. 이건 지금 우리말 성경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대요. 어떻게 내가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겠느냐? 떴네요? 다시. 우리말 말고 그럼 저렇게 빠르스가.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냥 은처럼 그렇게 완전히 녹이도록 죽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힘든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불편한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재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니까 좀 힘들겠죠. 바꿀래니까. 그렇죠? 이게 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신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고 과정에 일하시고 하시는데 이 과정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연단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자, 연단을 주시는 목적 첫 번째,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거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고는 연단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빼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불량품이었다면 정품으로, 정품이었다면 명품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약간 흔드는 시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아까 이사야 4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연단을 거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삶이 분명해져요. 심플해져요. 단순해집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해져요. 여러분 너무 삶이 복잡해요? 아직 연단 남은 거예요. 삶이 아주 심플해져요.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아주 딱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단을 거친 죄.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큰일은 없다. 딱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주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 일로 떠나고 자기 일에 함몰되기 때문에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근데 디모데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일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는 그런 마음들 사건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심플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라면 내 일로 주님을 떠나거나 내 일로 자기 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이 시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더 많죠. 이때도 아마 자기 일을 더 돌보는 크리스찬이 많았나 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을 돌보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자기 일을 돌보는 크리스찬이니 아니면 예수의 일에 진력하는 크리스찬이니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자기 일과 예수의 일에 이건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분별해요? 저는 살림져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되죠. 삶의 우선순위예요. 꼭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고 선교사로 가고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자기 일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미 검증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그 연단과 복종이라는 단어로 디모데를 내가 보낼만 하다는 거예요. 이 복종 사도 바울에게 엄청 복종했나 봐요. 사도 바울에게 복종하는 걸 주님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디모데는 나에게 주님에게 복종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또 기쁨으로 섬기는 자로 세워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연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 결코 좋은 단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단어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확 다가가는 두 단어예요. 연단, 복종. 그 다음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그리고 그 디모데보다 좀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낼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보낼 거야. 보내고 싶어. 이렇게 말했고 자기는요. 내가 가기를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보내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보내고 싶다 그러고요. 정말 갈 수 없는 자기를 얘기할 때는 내가 갈 걸 확신한대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막 그 끓는 믿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자, 한번 그 잘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보내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는 확신한대요.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확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상황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보내고 싶어서 걔들은 보낼 거고 나는 가기 어려워. 그리고 내가 복음을 해서 엄청 힘썼는데 내 꼬라지가 지금 이렇다. 나 못 가. 니네들 얘 보낼 테니까 좀 해라. 이럴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비판적이지 않았고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상황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세요? 상황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요. 옥의 티만 먼저 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옥만 먼저 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결국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태도는요. 문제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실 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를 갖고도 하루 종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자인지. 기도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신하고
이렇게 바울이 착 얘기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됐는지를 25절 보여줍니다. 25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두 가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자, 여기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래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라고 그래도 될 걸 왜 군사된 자라 그랬을까?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군사예요. 무기 안 된 군사예요. 무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에 의지한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군사예요. 옆에 분 보세요. 군사 같은지. 네, 전혀 군사 안 같아요. 공주 같아요. 네, 우리는 군사여야 돼요. 군사, 부드럽지만 군사여야 돼요. 군사의 특징은 뭐예요? 싸우는 자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믿음을 빼앗는 것과 싸워야 되는 군사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 특징은 또 뭐예요? 복종하는 자. 절대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충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싸우지도 않고 절대 순종도 하지 않아. 근데 어찌 우리가 그래도 군사예요. 근데 우리를 보고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군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군사됐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근심이 됐대요. 그게 이제 쭉 26, 27절 쭉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셨다를 찾아보면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참 바울이 참 좋은 리더, 아름다운 리더인 게 여기서 딱 나오는데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맞아주기를 바라는지를 쓰는 거예요. 결국 바울 정도 되면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워낙 대사도니까 얘네들 간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존귀히 여겨라. 얘네들을 기뻐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못 보내고 행여 몇몇이라도 이 수고한 두 사람에게 마음에 힘듦을 줄까봐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맞이하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대접해 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네, 기쁨으로 영접하래요. 그 다음에 존귀히 여기래요. 여러분 오늘 가서 남편의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존귀히 여기십시오. 네,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래요. 이게 리더의 조건이에요. 멋져요. 이렇게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부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시고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 다시 한번 우리 29절 30절 붙여서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야, 니네들이 나 물질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옷도 보내주는데 좀 부족해. 그런데 그걸 이 두 사람이 가서 채워줄 거야. 결국 이 두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자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통해 예수의 일로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단한 일 안 했어요. 사도 바울 도왔어요. 물질 날랐어요. 그쵸?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돕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어마어마한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아멘. 네. 작아 보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지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면 엄청난 거창한 뭐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선교지로 떠나야 될 것 같고 집을 팔아야 될 것 같고 막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신앙이 그만큼 커지면 하세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을 주리를 틀어서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가족에 있는 한 사람의 신앙 성숙, 신앙 인격, 영적 성숙, 육체의 평안, 생명의 평안을 위해서 도와주는 작은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 밥을 해줬을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로마의 구치소, 그 감옥도 있었지만요. 그 가택 감금이 됐었거든요. 시중 들었을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작은 일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시간이 열리고 물질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한 영혼을 돌보는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1장, 2장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냈어요. 그걸 조금 큰 눈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작은 일, 큰 일부터 죽기까지 순종한 그분의 큰 일부터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의 밥 끓이는 일, 돈 날는 일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아름다운 리더고요. 그 아름다운 리더는 영향력이거든요.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 있을 것이고 그 영향력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장 2장의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오늘 두 사람에게 있는 포커스 초점이 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는 그 것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별 볼 일 없는 자, 아주 평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큰일 작은 일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한 사람에게 그런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물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인지 물으시고요. 돈을 맡길 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지 물으시고요. 더 나은 거는 그런 작은 섬김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수고라도 하는 잔지 물으세요. 그리고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받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